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세입니다. 봄에는 역시 목련꽃이죠. 오늘도 쉽게 쉽게 그리는 목련꽃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련꽃은 그렇게 많이 스케치가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스케치 작업을 했습니다. 저는 약간 자색, 약간 붉은기가 있는 목련 그릴 건데요. 자, 이런 분홍색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빨간색, 그리고 약간 진한 빨간색, 자주색. 자, 이런 색들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려볼 텐데요. 먼저 밝은색 부분에 꽃잎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꽃잎을 한 장 한 장 그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색을 좀 섞어주면 되고, 위에는 밝기 때문에 거진 가장 밝은 분홍색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밑으로 갈수록 점점 색이 어두워지니까 약간 이런 빨간색의 보라색 계통을 섞어서 좀 진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도화지 위에서 이렇게 번지면서 색이 번지는 효과가 수채화를 좀 더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요소죠. 자, 이쪽 꽃잎이 끝났으면 옆에 다른 꽃잎도 채취를 해봅니다. 유독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도 목련꽃이 들어간 노래가 많죠. 오 내 사랑 목련화야, 그리고 4월의 노래 목련꽃 그늘 아래에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느라, 목련꽃에 대한 노래가 참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분홍색부터 시작해서 밑에 좀 더 어두운 톤으로 색을 이어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 밑에 어두운 부분에 좀 더 진한 톤으로 그림을 마무리를 해줍니다. 두 번째 꽃잎이 완성이 됐고, 옆에 꽃잎을 또 그려보도록 하죠. 단순히 색감을 보이는 색이 빨간색, 분홍색이지만 그 무수히 많은 색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색들을 좀 더 잘 관찰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게 포인트죠. 자, 이쪽은 아주 가는 두께의 꽃잎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색필로 세밀하게 그려줍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꽃잎을 그려보죠.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해주면서 완성을 조금씩 해주면 됩니다. 세밀한 부분은 세필로 정교하게 표현을 해주죠. 위에 있는 것도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 옆에 칠했던 이 부분도 밝은 색으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쪽도 밝은 톤으로 색칠을 해주죠. 이쪽에 좀 더 진한 부분은 물감을 좀 진한 톤으로 해가지고 꽃잎을 경계를 좀 더 나눠주면 되죠. 이쪽에 끝에 있는 꽃잎도 좀 더 포인트를 살짝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끝에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포인트를 잡아주면 꽃의 윤곽이 좀 더 확실히 드러나죠. 살짝만 이렇게 포인트를 살짝씩 잡아주면 됩니다. 이쪽도 좀 더 진한 선을 한 번씩 더 포인트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칠을 해주고 물칠을 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질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림이 완성이 되죠. 꽃은 완성이 됐고, 이제 밑에 나뭇가지를 그려주겠습니다. 밑에는 싱그러운 새싹이 돋아나는 부분이어서 파릇파릇한 느낌이 있죠. 점점 갈수록 밑에 줄기가 좀 진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꽃 밑에 이렇게 바로 있는 꽃잎에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살짝 어둡게 표현을 해주고 밑에는 좀 더 밝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꽃에 그림자가 있는 부분을 좀 더 훨씬 어둡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목련꽃이 새로 피어나는 이 부분, 이 부분도 아주 마무리를 해줍니다. 나무 줄기까지 완성이 됐는데 여기 자세히 보면 목련에 이렇게 꽃잎에 꽃 잎맥이 살짝 있는데 그 부분은 약간 선적인 느낌으로 살짝 표현을 해줍니다. 이제 선이 너무 진하게 표현이 되면 그림이 되게 평면적으로 되기 때문에 부분만 살짝 포인트 들어가는 부분만 살짝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그림이 뚝딱 아주 쉽게 완성이 됐습니다. 봄을 알려주는 아주 소박하고 탐스러운 꽃, 목련꽃입니다. 간단하게 수채화를 완성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꽃 구경도 많이 하시고 즐거운 봄날 맞으시길 바랍니다. 남상수였습니다.